칠무 첫 서해 수호의 날 55명 서해 용사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무대 위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. 누군가를 잊지 못해?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며 제2 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55명의 이름을 5분여 동안 차례로 불렀습니다.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. 고 이창기 주리. 이어진 기념사에선 우리 장병들은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북의 도발엔 단호히 맞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.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서해 전사자들의 묘역을 유가족, 참전 장병과 함께 참배했습니다. 21살. 이 자리에는 지난 2020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지 말을 해달라고 했던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도 함께했습니다. 오늘 행사에 국민의힘은 지도부 전체가 동행했습니다. 민주당 지도부는 울산 방문 일정으로 서해 용사를 기리는 논평으로 추모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